200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1970년 3월 1일생 이름 강호순이었습니다. 2021년 8월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 앞으로 두툼한 편지가 한 통 배달됩니다. 바로 자필 편지지로 쓴 9장과 A4 용지 9장 총 18장 강호순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강호순입니다. 지금 2021년 8월 6일 대통령님께 긴급구조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제보하겠습니다. 2021년 8월 6일 제보자 강호순. 최근 구치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교도관이 자신에게 그동안 잘해줬는데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야 라며 협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의왕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기각이 되었다. 이후에도 사소한 비리를 자꾸 고발하면 더 큰 죄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를 구해달라. 자신의 옆방에 N번방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데 조주빈 역시 억지로 누명을 쓰고 강제징벌을 받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교도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강호순이 보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분명 어떤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협박도 없었고 누명도 아니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는 강호순. 그에게 저는 오늘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그 당신이 원하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날 그 곡괭이의 비밀을 말이죠. 토요 사건 팩트 10명의 피해자 12명의 흔적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수사백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검경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흉악범들의 수사 기록 및 재판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놓곤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만든 398페이지 분량의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기록 속 강호순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안산, 수원, 화성 등 경기 서남부 지역 및 강원도 정선에서 8회에 걸쳐 여성 8명을 차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 및 유기한 혐의, 또한 이후에 밝혀진 또 한 건의 방화살인 사건으로 2명의 피해자까지. 그렇게 강호순의 사건 기록은 총 9건의 사건 그리고 10명의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살인과 관련된 내용만입니다. 과거 보험 사기를 계속 쳐오던 강호순. 그 끝은 첫 번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님을 2005년 10월 30일 안산 상록구 본호동 집에서 방화로 살인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4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죠. 이후의 범죄 행각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윤모 씨,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 동면 옥동재 도로변에서 차에 태워 강간한 뒤 목을 졸라 살해 이후 유기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화성시 지안리 소재 자안교차로 부근에서 배모 씨를 차에 태워 성관계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합니다. 2006년 12월 23일 새벽 4시 30분 화성시 비봉면 소재 비봉IC 부근에서 박모 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고, 2007년 1월 3일 새벽 4시 10분 화성시 비봉면 소재 비봉IC 부근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던 50세 회사원 박모 씨를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 및 유기합니다. 2007년 1월 6일 오후 5시 50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소재 메리치,
그곳에서 39세 김모 씨를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 이후 매립지도 이동, 살해 및 사체 유기를 했습니다. 2007년 1월 7일 오후 5시 30분 당시 나이 20세 연모 씨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 소재 황구지천 농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태워 강간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살해 후 유기합니다. 2008년 11월 9일 오후 5시 40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소재 도금단지 부근 농로에서 당시 나이 48세 김모 씨를 버스 정류장에서 태워 강간을 시도했지만 실패 후 살해 뒤 사체를 송교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대학 편입 준비를 하던 21세 안모 씨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소재 도금단지 부근 농로에서 태운 뒤 강간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카드를 뺏고 살해, 사체 송괴 이후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렇게 9건의 사건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강호선의 범죄 패턴은 과거부터 돈을 노린 보험사기 전력으로 시작해 결국엔 방화살인 이후 살인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길에서 호위동성을 권하거나 혹은 노래방에서 만난 사람들을 강간 및 강간 시도, 그 이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전 피해자를 확인 살해하기 위해 머리 부위를 곡괭이로 내리친 후 유기하였습니다. 당시 어떻게 강호순이 잡히게 됐던 걸까요? 2008년 12월 19일 군포여대생 안모 씨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갖고 있던 카드를 어떤 남성이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2008년 12월 21일 용의자의 신원 확인 수사를 경찰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 잡히지 않았죠. 결국 2009년 1월 5일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공개 수사로 사건은 전환됩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2009년 1월 22일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 통과 차량을 조사하던 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껴있었습니다. 바로 강호순이었죠. 해서 경찰은 강호순을 방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호순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날 군포 산본 소재에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팔곡동 주거지 방향으로 갔다라고 경찰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걸 알게 됩니다. 만약 그 경로였다면 반드시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강호수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 시기에 지나간 모든 차량 중 가장 의심이 가는 것 딱 하나, 강호순의 차량이었죠. 2009년 1월 23일 강호순의 주거지 및 차량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1월 24일 압수수색을 시작하는데요, 강호순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월 24일 새벽 5시 7분 자신의 차량을 방화해버립니다. 즉 불을 지른 거죠. 이 안에 어떤 흔적이 있었는진 모르는데 말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경찰은 오후 5시 45분 강호순을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된 강호순은 다음 날인 1월 25일 안 씨의 살해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사체를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강호순은 구속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강호순은 안 씨의 살해 혐의로 구속된, 즉 한 명의 피해자만을 만든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당시 연쇄적으로 여성들이 실종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호순에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지만 강호순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안심한 자기가 그런 거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강호순의 주거지 및 축사를 조사하던 경찰, 실제 강호순의 점퍼입니다. 그 점퍼에서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실종자 목록에 있었던 피해자 김모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 시작하자 결국 강호순은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실종됐던 부녀자 7명을 자신이 살해했다라는 취지의 자백을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증거들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경찰은 2009년 2월 13일 주거지, 축사, 양봉장 모두를 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곡괭이 등 농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의류를 압수해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와 동시에 강호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험 사기 때문이었냐? 라는 질문에도요. 조사를 했던 프로파일러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의 단답형 질문 답변만 하게 됐고 혹은 아예 대답을 안 하는 무시하는 상황으로 일관했죠. 그런데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첫 번째, 당초 강호수는 2005년 10월 30일 화재로 전처가 사망을 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년 정도를 방황한 뒤 이후 여자들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고 그런 와중 처음으로 2006년 12월 13일 45세 배모 씨를 살해한 이후 그 충동을 자제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네 번째 부인을 살해한 혐의가 확인되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 처음에 경찰 수사에서는 방화가 아니라 실화다라고 판단해 보험금까지 지급된 사건이 종결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쇄살인 혐의 이후 다시 조사를 해보니 무언가 내용이 이상했던 겁니다. 당시에 모기향을 피워두고 그 모기향 때문에 불이 붙어 사망한 것이다 라고 강호수는 진술을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망했던 당시에 날씨의 기온은 3.7도,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워놨다는 말도 이상했지요. 또 하나, 국과수의 현장감식 사진을 대조해봤더니 무언가 휘발성 물질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호수는 현장에 다시 들어가 그걸 없앴다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부인과는 사실혼 관계로 이어오다가 결국 혼인신고를 한 뒤 5일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걸까요? 2006년 12월 13일 45세 배모 씨의 살인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건 전처를 잃은 가슴 아픔 때문에 배모 씨를 처음 살해했다. 하지만 전처를 잃은 가슴 아픔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러면 처음 살인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집중 추궁한 경찰, 결국 2009년 2월 17일 강호수는 자백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2006년 12월 13일 45세 배 씨가 첫 번째 살인의 피해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전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출근을 하던 당시 공무원 윤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오후 7시경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재 인근 13호 군도 옆 절벽 아래 10에서 15m 지점에 묻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실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강호수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감추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물품 감정 결과 이상한 흔적이 포착됩니다.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강호수는 실제 사용했던 곡괭이입니다. 2009년 2월 22일 당시 38세 강호순에 대해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수원 당수동 축사에서 경찰이 압수해왔던 곡괭이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 연쇄살인 피해자들 이외에 두 명의 여성 유전자가 검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분명 강호수는 확인 사살을 위해 이 곡괭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의 손잡이 윗부분에 묻어있는 유전자였지요. 정확히 혈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미세하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DNA와 관련된 부분인 거지 그게 꼭 혈흔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곡괭이 날을 손잡이 부분에 끼우는 그쪽 한 가운데 한 명 한 명 총 두 명의 DNA가 확인됩니다. 당시 검찰은 제3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실종사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전자와 관련 이 내용을 대조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체 보관하고 있던 실종자 600건, 국가수가 보관 중이었던 265명, 이렇게 약 1000여명의 DNA를 분석해봤지만 일치하는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강호수는 경기 서남부 외 강원도 정선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덤프트럭 운전사로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흔적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장모님 집 화재 이후 1년간 전국을 떠돌며 방황했다라고 얘기해 자칫 잘못하면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강호순의 전국 행적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강호순은 충남 서천군 시초면 후암리 출생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중학교까지, 부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92년에 안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 춘천 낙원동, 충북 청원, 경기 가평, 구리 수택동, 강원 홍천, 시흥 정왕동 그렇게 거쳐 1999년 화성 비봉면도 갑니다. 2002년에는 인천 중구항동, 그 이후 안산시 단원구 선보동,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즉 경기, 강원, 충청의 지리가 매우 밝은 것으로 확인되는 게 바로 강호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쇄살인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공백기 첫 번째, 강원도 정선에서 윤 씨를 살해한 사건이 2006년 9월 7일. 그런데 2차 범행을 저지를 때가 2006년 12월 14일. 그 사이에 3개월의 시간이 빕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7일 사건과 2008년 11월 9일 사이엔 22개월이라는 시간이 비게 되지요. 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본 강호순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7년 1월 7일 여대생 연모 씨를 살해하고 경기 서남부 연쇄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8년 11월 9일 주부 김 씨를 살해할 때까지 22개월간 조용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경기 서남부의 연쇄 실종 사건이 보도됐으니까 거기서 안 했다는 것, 즉 다른 장소로 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07년 4월경 전처의 명의의 보험금 4억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생겼고 상가 축사를 구입하게 되어 경제적 여유 때문에 범행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더 의구심을 품습니다. 도리어 범행을 저지르기 쉬웠을 텐데 라는 것이었죠. 또한 2008년 1월에는 자신이 사귀던 맞선을 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분명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2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황상 더 많은 범죄 행위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DNA 두 건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강호순의 동선에 따라 모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특히 첫 번째 살인이었던 군청 여직원 윤 씨 살해 전 40일 전인 2006년 7월 29일 원주에서 실종된 50세 또 다른 윤모 씨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지요. 2006년 7월 29일 오전 4시경 기도원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종적을 감췄던 피해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강우순이 원주에 양봉을 한다라고 얘기하며 정선, 태백을 향했던 길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6월 6일 새벽 전북 전주시에서 실종된 29세 이모씨, 2005년 2월 18일 충북 청원군에서 실종된 48세 조모씨. 하지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대조를 해봤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경찰이 실종자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해본 거면 나타나지 않은 암수범죄인가? 라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국 미제 부녀자 실종 사건은 2만 건입니다. 즉, 천 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백서에선 이런 내용으로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후 농가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여성 유전자 두 개가 검출됐지만 피해자들 유전자와 불일치해 추가 여죄 살인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변사자 및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엔 안 돼 있었지요. 변사자의 유전자 및 경찰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실종신고 가족으로부터만 유전자 검출로 대조작업을 했고 일치한 유전자형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뜻은 당시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내용만 조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두 명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강호순의 범죄 패턴은 늘 이러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살인을 저질렀거나 길에 있는 사람을 호위동승을 해 살해했거나 이런 식이었죠. 만약 이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거나 혹은 누군가와 크게 사람들과의 연관이 없는 사람들, 특히 피해자 중엔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엔 참 주변에서 신고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분명 그때 당시에 경찰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강호순은 살인을 저지르면 12시간 동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12시간 이후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가 되었다며 편지를 보낸 강호순은 분명 이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두 명 누구인가요? 분명 증거는 있지만 실종자로 찾지 못해 입을 열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묻은 혈액이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이 아닙니다. 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2005년 4월 22일 1심 사형 선고, 강호순은 항소합니다. 2005년 7월 23일, 하지만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2005년 7월 31일 확정 판결되어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이지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강호순이 얘기했던 연쇄살인의 첫 번째 피해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 씨의 오빠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호순을 만나게 된다면 딱 이 말을 하고 싶다. 너는 아무 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돼서 네 가족을 지키고 있다. 그 두 명의 DNA,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10명의 피해자, 12명의 DNA.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은 실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 분들과는 다 직접적인 말을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워낙에 예민할 수, 유튜브에는 아마 모자이크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여긴 라이브 방송이라서 여러분하고 그렇게 좀 자료로 공유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또 편집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적 내용으로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98페이지짜리라서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강호선의 연쇄살인 사건에 집중을 했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 오늘의 포인트로 맞춘 건 강호선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2009년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따로 수사는 없었어요. 따로 수사는 없었고 아니 왜 실종자인데 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살인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변인의 실종신고 이런 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실종신고를 하거나 혹은 변사체라도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그 변사체 타살의 정황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만 변사체 타살의 흔적이 보이면 살인 사건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제로 이제 신고가 되지 않거나 변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암수범죄라고도 부르죠. 아마 영화로 암수살인이라는 걸 보셨을 텐데 암수범죄 중에 살인도 있는 거고요. 암수범죄 중에 뭐 사기도 있는 거고요. 뭐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안 거니까. 어쨌든 암수범죄라고 부르는데 살인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노출시키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암수살인의 범죄들이 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유흥 쪽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고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누구도 실종 신고하진 않아요. 갑자기 사라지면 그냥 잠적했나 보다 어디로 갔나 보다 뭐 떠났나 보다 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하기도 어려워요. 가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한다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분명히 DNA는 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칭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모르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가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매치가 되는 사람이 발견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어쨌든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전해드렸고 행정 및 당시 날짜들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갑자기 그 지역에서 그 시기에 사라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겠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뭐 마저 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